마지막 날이죠. 2017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일이 생각이 납니까? 가장 슬펐던 일은 어떤 일입니까? 가장 기뻤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지난 한 해 돌아보면 기쁜 일, 슬픈 일, 여러 가지 일들이 교차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동포 4회 중에서 가장 슬펐던 일이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요. 청년 경찰 같은 영화로 인해서 우리 중국 백성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이런 점들이 참 슬프더라고요. 예. 또한 우리 개인의 생활에서 가장 슬픈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족이 돌아가셨다든지 누가 아프다든지 예,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닥쳤다든지 예, 이런 예,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슬프죠. 이런 어려운 일 가운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 그래서 잘 해결된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성도의 자세요,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분들은 원망하고 끝이 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따지며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풀지 않고 이 마음속에 억울함, 분노, 그리고 슬픔, 그런 원망을 가득가득 이렇게 담아놓고 늘 그것을 우려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늘 원망이 생각이 나, 늘 아픔이 생각이 나, 예, 그런 상처들이 생각이 나, 억울함, 분노가 생각이 나, 예, 그런 거에 잡혀서 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일단 먼저 고민하죠.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기는 하지만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둔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궁리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일이 있으면 원망하다가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보았자 별일 없구나, 뭐 이런 일도 해결해 주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난 1년을 어리석은 자로 살았습니까? 지혜로운 자로 살았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지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교육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 인식의 총체를 지식이라 하죠. 그렇지만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잘 선택하고 예, 잘 선택하고 대처할 방도를 현명하게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지식이 적은 사람이 지혜로울 수도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꼭 지식이 많아야지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원리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원리를 알아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고요. 인생의 도리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예, 우리의 이런 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17년 표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목표로 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되었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궁금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이 호세아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을까요?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멀리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자, 바벨론이란 큰 이방 나라를 통해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게 하고 멸망하게 해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잖아. 너희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로 징계해서 이렇게 쳤지만 너희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매어 줄 것이다. 치료해 줄 것,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멀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방편으로 이렇게 징계도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듣고 설교를 듣다가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또 반응을 해요. 야, 하나님 앞에 왔더니 말 안 들으면 혼난대. 야, 그럼 하나님 앞에 안 오면 혼나지 않지 않나. 예수 안 믿고 귀에 안 다니면 하나님이 뭐 징계해도 뭐 상관없지 않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야,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낫지. 멀리 멀리 도망가자. 귀에 나올 필요 없어. 야, 야, 그 혼돈 안 되더라. 야,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신대더라. 채찍에 때리기도 하신대더라. 야,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 어떻게 믿어. 난 안 갈래. 나는 교회 안 갈래.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 편한 대로 살겠다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잖아요. 모르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잠시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있지만 우리 인생이 자 결국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안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도망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난 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이 생명이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시작한 것이요, 이 생명이 끝나는 것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고 어려운 조그만 어려운 일만 당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천부여 어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 불쌍한 인생인 것을 잊어버리고 그 조그만 어려움을 피하고자 영원히 도망가버리는 그런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예. 그렇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닿을 동안 오직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잊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망갈 궁리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이겨나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난 1년 어리석은 자로 살았습니까? 지혜로운 자로 살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보니까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주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음은 9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압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아멘. 요압을 경외하는 데서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이 현실의 문제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서 가장 현명하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잖아요. 이 세상을 지으신 이 지혜를 내가 받으면 그렇게 주님처럼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자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이고 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지난 여름 디아스포라 행사를 위해서 준비를 했죠. 8월 15일 독일 가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박명 목사님 너무 고생하셨죠. 그죠? 그리고 이하 모든 목사님들 참 고생하셨는데 여러분들도 또 참가 내고 비자 신청한다고 경비 지출하고 하루 참가 맡아가지고 대사관 가서 면접하고 그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비자 신청을 하고 독일에 갈 준비를 했는데요. 전체가 다 불어가 됐죠. 얼마나 제가 속이 상하든지 정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런 참 큰 사건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왜 우리가 전체가 다 불어가 됐을까요? 그죠? 독일에서 우리 생전 얼굴도 못 봤는데 우리 얼굴도 보지 못한 이 중국 백성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전체가 다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사람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판단해서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려가지고 비자를 안 줬잖아요. 참 저희들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여기서 화내고 끝납니다. 어휴 뭐 저런 나라 나 이제 절대로 죽을 때까지 독일 안 가. 어휴 뭐 이러면서 이제 내가 절대로 저쪽으로 돌아보고 눕지를 않아. 그러면서 속상하다고 이제 화를 내고만 끝나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할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죠? 우리 한 사람이 중국을 대표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이상한 사람이 어디 가서 예, 강도 짓을 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중국 사람이. 그랬더니 전체 세계 사람들이 우리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 인식하잖아. 그러니까 청년 경찰 같은 영화도 만든다. 내 한 사람이 불법 체류를 했더니 우리 중국 국민들은 어디 가서나 모두 불법 체류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서 우리는 나만 돈 벌고 나만 잘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에 와서 열심히 죽자고 일해. 그 열심히 번 돈으로 중국에 집 사고 학비 내고 여러 가지 생활비 되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저 독일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한국 백성들이 우리 동포라면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영화까지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화가 나지만 화만 내고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지. 자,
내 한 사람 먹고 사는 것만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격이 있는 사람.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그런 대접을 받았고, 또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면은, 그건 뭐예요? 또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가 가서 바깥에서 똑같은 대접을 받고 계속 살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중국 백성들, 중국 동포라면 세계에서 세상에서 좀 더 좋은 인식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기를 원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멘. 나 한 사람 돈 버는 것에만 집중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서 우리가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중국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똑같은 대접을 또 다시 받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런 백성을 만들기는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망하고 불평하며 저주하고 세상을 향하여 불팔매질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나 억울합니다, 나 힘듭니다 해봤자 내 속만 상하고 내 인생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토하고 쏟아놓고,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살피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뤄드리는 삶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때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지며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한 거룩한 백성이 대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 디아스포라 이 행사를 통해서 너무나 뼈아픈 교훈을 얻었고요. 그래서 참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너무 마음이 상해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놀랐어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그걸 그냥 풀을 털고 이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 뜻을 받들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정말 우리 성도도 훌륭하다. 정말 믿음의 성도다. 정말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제가 참 놀라고 우리 성도를 통해서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상심한 심령을 조금 위로하고 싶어가지고 행사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죠. 급하게. 그래서 야외 예배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자, 그래서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에 장소 정하고 뭐 하고 모든 게 섭외가 다 잘 되고 준비가 엄청 잘 됐는데 참 하나 어려운 일이 있었죠. 출발하기 전날 일주일 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보니까는 제가 믿음이 없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아요.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이럴 어쩌나, 내일은 괜찮겠지, 내일은 그치겠지. 출발하는 아침이 되었어요. 전날 저녁에 내일 아침에는 그치겠지. 근데 아침에 일어난 건 어때요? 비가 더 주룩주룩 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얼마나 마음이 상하든지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 뭔가 뜻이 있겠죠. 그렇지만 왜 그러시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고민하면서 귀를 왔는데 참 제가 놀란 것이요. 그 많은 버스에 사람들이 다 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한 997명인가 간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가 오니까 한 500명 올까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얼마 없을 거야 그래도 뭐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지. 그렇지만 참 아깝잖아요 그 행사가. 그리고 왔는데 결국 그날 가신 분들이 950몇 명 정도, 3, 40명만 빠지고 다 갔어요. 그러니까 약 1000명이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들한테. 야, 어떻게 해서 이 우리 성도들이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다 오죠? 그랬더니 그때가 8월 15일 8일 아닙니까? 되게 더울 때.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뭐 저녁부터 아침까지 전화가 바리바리 온대요. 오늘 가느냐 마느냐, 어떻게 행사를 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말했대요. 우리 한중사랑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 그리고
같은. 왜 더운데? 얘 빗물이나 바닷물이나 같이 시원하지 않니?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와라. 오면 무슨 일이 있다? 괜찮다. 그래도 재밌다. 뭐 이제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오라 해서 온 사람들이 근 천 명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천 명의 믿음의 용사를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랬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대단하다. 제가 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궁금한 것이, 자, 비를 차를 타고 출발했는데 그래도 비가 오죠. 그런데 그 바닷가에 우리가 쫙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가 그쳤어요. 비가 그치고 거기는 모래니까 비가 다 빠져가지고 저희들 다니는데도 불편함이 없고, 비가 그치고 나니까 같이 가신 밴드 분들께서 참 이렇게 연주를 하시고, 또 우리 흥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태까지 이제 쌓였던 피로와 뭐 스트레스를 그 이제 같이 이렇게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진짜 3시간, 4시간을 한 번도 안 앉고 서서 그 세면바닥에 그 모래 위에 힘들지도 않는지, 와, 줄기차게 줄기차게 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한국에서는요, 고성방가제가 경범죄예요. 혼자 큰 소리 쳐서 딴 사람한테 시끄럽게 하면은, 예, 벌금 내야 돼요. 죄인이 된다고요. 나라 법을 어긴 게 된다고요. 그런데 거기는 바닷가잖아요. 온 사람이 공공으로 사용하는 장소에서 어떤 한 사람이 크게 노래 불러도 안 되는 그런 것이 이 문화인데, 우리가 밴드가 서너 시간을 얼마나 신나게 연주를 했습니까? 이건 고성방가의 한 천배에 이제 해당하는,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바로 경찰서 파출소 앞에서 파문승리를 했는데 아무도 신고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런가요? 그날 비가 왔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바닷가에 그 더운 여름날 해수욕하러 나오는 인파가 너무너무 많은데 아침부터 비가 왔기 때문에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그 바닷가에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바다를 전세 낼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비를 내려주시고 딴 사람 못 오게 했어요. 근데 믿음 좋은 우리만 가가지고 딱 도착하니까 비가 싹 그치고 서너 시간 그냥 열심히 그냥 우리가 신나게 스트레스 풀고 찬양하고 즐거움을 보냈는데, 또 얼마나 신기한지 오후 4시가 되니까 비가 딱 오더라고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는 거예요. 네, 이제 그만 집에 가. 왜냐면 우리도 4시쯤 끝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프로그램에, 그렇죠? 4시부터 4시 반까지 버스를 타고 4시 반에서 서울로 이동해서 6시에 이제 각자 귀가한다. 그게 우리 시간표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그렇게 잘 아시고, 4시가 되니까 우리가 안 갈까봐, 거기서 너무 오래 있을까봐, 비까지 살살살살 내려주기도 우리는 불이 났게 챙겨가지고, 여기로 왔습니다. 예. 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비를 주시는가 했더니, 그 바닷가를 전세내주기 위해서, 우리 혼자 마음껏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게 필요한지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역사하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하여 선을 이루는다. 자, 비 오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어요. 그죠? 지금 비와 같은 고난이 있습니까? 더 좋은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어리석은 자는 원망하며 떠나가지만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고 오직 주님 앞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많습니다. 참 기쁜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이요. 우리 한중사랑교회 표가 여호와를 알잔데, 이 여호와를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나 더 기쁜 한 해였습니다. 자, 호세아서 6장 6절 우리 같이 보죠. 나는 이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사는 예배드리는 거죠.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마음없이 몸만 앉아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애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하는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이웃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인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몸만 앉아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집중하시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참 손에 그스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했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인생을 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성지순례 이스라엘 갔었는데 그 이스라엘 보면서 참 이스라엘이 황폐하여 버림받았다 영적으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빌라도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제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이죠. 거기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를 살려주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못 박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저 사람이 제가 무관하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저 사람의 죄를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서 찾으라고 했죠.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찾으라고 했어요. 겁도 없이.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1940년대 이 독일의 히틀러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학살을 했는데 600만 명가량이 가스실에서 죽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전시였는데 독일 군인들이 다 길에서 총을 들고 보초를 쓰면서 집집이 찾아다니면서 유대인이란 유대인은 다 끌어내요. 그래가지고는 열차에 태워요. 그래서 그 열차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이 유대인들은 뭔가 공포가 느껴지죠. 그렇지만 어떤 일인지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쫙 가면은 어떤 수용소 앞에서 기차가 서고 사람들이 내려온 그 총을 든 군인들이 딱 줄을 세워가지고 자 어떤 사람은 이쪽, 어떤 사람은 이쪽. 두 갈래 길로 사람을 나누어요. 근데 하나는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고 한쪽은 좀 연약한 사람들인데 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면 가스실이에요. 여기를 목욕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로 이제 데려가고 좀 건강한 사람은 이 사람들을 거기에서 노동하는 사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기서 조금 건강할 때는 노동하는 사람으로 노역하는 사람을 사용되다가 이 사람들도 결국은 어디로 가는 존재예요? 가스실로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연약한 조금 이제 연약한 사람들이 가스실로 갈 때 거기 앞에서는 유대인 악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가는 길을 클래식으로 연주를 해요. 자기 동족이 죽어가는 거를 예, 연주를 해서요. 얼마나 그 마음도 대단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희생자들이 이렇게 목욕탕에 들어가요. 모두 다 이제 옷을 벗고 목욕탕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어떤 구멍에서 막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못 이겨가지고 막 반대편으로 밀리면서 서로 옮기고 막 뒤치락 하면서 피를 토하고 오물을 토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면서 시체가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그럼 한 25분쯤에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다 가스를 전부 다 빼고 후에 빼고 난 다음에 이때 들어오는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모범수예요. 이 사람들은 딱 들어오면 자기 동족이 벌거벗고 막 죽어서 엉켜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피와 오물을 다 제거를 해요. 그리고 전략물을 챙겨야 돼요. 금이 빨간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네, 사람 몇 사람 죽었는지 숫자를 또 세야 되니까 그걸 전리품으로 다 챙겨놓고 이 사람들을 이제 그 막 불태우는 그런 데 가서 시체를 태워가지고 가루를 뿌리게 되는 이런 일을 이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가스가 비싸니까 적겠는데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살아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살아나오는 사람들이 산채로 또 그 불에서 태워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지구 역사상에 그런 일은 정말 없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들만 그런 대량 사살을 그렇게 당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찾은 거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과 저주를 놓으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축복하시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손가락질하고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룬다는 이것을 우리는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함부로 하나님을 있다 없다 말하지 마시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왔다 나갔다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심을 여러분들 아시고 그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알아가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두렵고 떨림으로 알아가며 우리를 그렇게 무한히 기다리시는 오늘도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 뜻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2017년 그렇게 살으셨죠? 2018년 더욱더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